예. 3조 4천억 원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상반기 마일 기준 미사용 마일리지의 규모가 3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에서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의 규모가 2조 4,600억 원이고요. 아시아나항공에서 미사용된 마일리지 규모는 9,400억 원입니다. 이 두 항공사를 합쳐서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겁니다.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말과 비교하면 각각 12%, 34%가 늘어난 건데요. 코로나 기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준 영향으로 보입니다. 앞서 이 두 항공사가요,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소멸 예정이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최대 3년 연장했습니다.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서비스 확대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. 대한항공은 항공권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, 지난 6월부터는 기내 면세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또 아시아나항공은요, 올 상반기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.